와 이런 집 어때요? 집 구경 시켜주는 거야? 나중에 이런 집 하나 사셔야죠. 너 로또 하나 사더니 됐니? 그거 쓰레기통에 있어요? 아 여기가 카페야? 네, 이게 건물 자체가 카페예요. 와 너무 예쁜데 카페? 그죠? 어 엄청 커요. 여기를 왜 너랑 나랑 주차장 깨끔? 어 아니 주차장 펜트하우스 그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나오는 거 같아. 와 좋다. 이런 데를 누구랑 와봤어? 저? 어 혼자요. 씁쓸하구만.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 하고요. 아이스.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하고 주세요. 네. 저 얼주가거든요. 얼주가. 알아. 네.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. 아이 뭐 이런 거 테스트하려고 나 여기 부른 거야? 아니에요. 이 카페 엄청나지 않아요? 아니 카페는 너무 예뻐. 네, 그죠. 어, 너랑 온 게 영 기분이. 저 아니면은 이런 데 못 오실 것 같아가지고. 소개팅이야? 아니에요. 아, 좀 고민 상담 비슷한 게 오늘 좀 있는 게 나하고? 내 인생이 고민이야. 아, 그것도 맞죠. 아, 제가 한국 와서 얼마 전에 후배랑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뭔가 이게 이걸 옆집 형이랑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얘기예요. 주제가 뭐냐면 이제 한국 와서 저도 이제 뭐 가족도 만나고 몇 년 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막 만나고 했을 거 아니에요. 아 그치. 네, 그래서 이제 친구랑 아는 후배랑 만나서 카페에 있는데 이거 계속 그러는 거예요. 아 형 여기서 카페에서 뭐해 빨리 나가자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난 지금 너랑 이렇게 카페 있는 것도 난 너무 좋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이런저런 좀 얘기를 하다가 그냥 그러는 거예요. 게이 아니냐고? 아니야. 그게 아니라 형 그거 사람 고픈 거라고. 형 해외 오래 살아가지고 예전에는 나랑 있으면 형 안 그랬었다고. 빨리 나가자 그랬나? 안 그랬는데 네. 옛날에도? 걔랑 별로 안 친하네 아니야?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알게 모르게 해외를 오래 살다 와서 내가 조금 사람이 고파진 건가 아니면 좀 외로움을 타고 있는 건가 이런 게 좀 저는 옆집 형이랑 얘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. 일단 내가 봤을 때 네. 감히 그 1년 조금 넘게 살아가지고 네. 오래 살았다라는 말 하는 자체가 네. 조금 근데 이제 해외를 1년 넘게 산 건 저도 태어나서 처음이니까 처음이긴 하니까 조금 사람도 고픈 것도 맞는 것 같고 네. 또 뭐 새로운 또 오랜만에 만나는 선후배들 친구들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각자 핸드폰 보더라도 그냥 카페에서 이렇게 앉아서 뭐 한 시간 동안 몇 마디 안 해도 네. 그 자체가 그리운 건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한국에서 이 바쁜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왔어 커피 시켜 마셔 일어나자 이건 네. 거고 네. 그 감성이 조금 덜 우리랑 맞는 거 아닌가.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옆집 형이랑 하면 좋겠다 싶었던 게 옆집 형이 이제 한국 와서 몇 년 만에 친구들하고 이제 막 펜션 가서 그치. 달리고 이런 게 정말 좋았다고 하시니까 너무 좋았어. 네, 그러니까 그동안 그냥 친한 친구들 예전에 한국 살 때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냈던 걸 수도 있고 아니 내가 근데 진짜 다른 거보다 나 초중고 친구들이랑 내 베프들이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친구들은 우리는 베프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너넨 그냥 아는 친구들 근데 어쨌든 그 베프들이랑 30년 만에 진짜 펜션을 잡아가지고 친구들끼리만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진짜 그 주인 아저씨가 진짜 남자끼리 오신 거 맞아요? 이러면서 계속 물어볼 정도로 그 자리가 너무 좋았어. 막 술 먹고 이거보다 그냥 어렸을 때 같은 그 느낌으로 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. 아 친구분들도 다 엄청 좋아하셨고요? 엄청 좋아했지. 좋았어. 나도 개인적으로 좋고 애들도 너무 좋고 그냥 도착하면서부터 그냥 올 때까지 너무 좋은 거예요. 30년 만에 어떤 여행 자체가. 그러니까 저는 해외에서 막 저희끼리 일하고 이런 게 되게 힘들었다가 아니라 솔직히 그 시간이 정말 좋았는데 알게 모르게 이제 진짜 친했던 동생이나 친구나 이렇게 만나니까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나? 이런 생각이 충분히 가능해. 예전에 추억이나 이런 게 좀 뒤돌아보는 시간이 막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. 얘 말이 막 저한테 가시처럼 왔었어요. 그거를 혹시 그 릴리가 그 릴리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난 후에 더 그렇게 와닿은 거야? 아니 이거 거의 한 그 전 얘기야. 네, 그 전이 훨씬. 댓글을 보니까 저도, 그거랑 이렇게 연동돼갖고 네가 좀 더 씁쓸했나 해갖고. 저 댓글 좀 봤는데 그 저도 안 나온 영상에 왜 이렇게 제 얘기가 많아? 난 나왔는 줄 알았네. 아니 뭐 릴리 뭐 친한 여동생 같고 하지만 그 기분은 조금 이상하긴 조금은 있긴 했는데 원래 그래 약간 그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그냥 내 생각에 뭔가 친한 누군가가 친한 이성이 가면 그러니까 결혼한다거나 이러면
약간 여기 구멍이 조금 뚫린 것 같지. 많으시겠네. 나? 사실 열어보면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. 어쨌든 그런 어떤 그 적적함, 네. 사람 고픈 거 이런 거는 애인 생기면 아마 다 괜찮아질 걸. 그래서 사랑 고픈 게 아니라 그냥 네. 사랑 고픈 거 같은데. 아 사랑이? 그런 걸 수도 있지. 어떻게 뭐 소개팅 한번 추진해줘? 아니. 다행이네. 마침 없었는데. 아니 그래도 제가 지금 뭐 외롭다가 아니라 그냥 뭔가. 울어? 아니. 우는 거 같은데. 뭔가 내가 지금 되게 괜찮아? 근데 새로운 친구 만나는 그런 건 아닐 텐데 네가 원하는 게? 맞아요. 그냥 새로운 친구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고 있는 친구들한테나 잘해. 잘하는데? 잘 못하는 것 같던데? 제가요? 어. 제가 그래도 그 끈적끈적한 친구들한테 잘하죠. 근데 그게 잘하는 거야. 그냥 너 지금 놀리고 친구. 좋다. 다시 나타났어. 그냥 그런 게 좋은 거야. 새로운 사람들은 일단 찾을 필요 없고 맞아요. 새로운 사람을 찾을 것 같으면 여사친이나. 아니 근데 여사친 좋은데 다 제가 여사친이라고 생각하면 다 저를 남자로 생각해서. 네 여사친 내가 몇 명 만나봤는데 다 너를 진짜. 아니 진짜 1도 남자로 생각 안 하던데. 아 옛날에 남자로 생각했었다가 그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다 저를 이제 친구로 이제야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을 이제 제가 보여드렸지. 아 그래? 아닌 것 같은데. 아 그래서 뭔가 저는 후배한테 들었지만 제 얘기가 좀 공감이 그래도 되시죠? 해외 저희도 되지. 저보다 더 오래 사셨으니까. 옛날에도 느꼈던 거고 그 시간이 좀 소중하니까. 친구들은 똑같은 라이프를 살았으니까 모르겠지. 여기 있는 친구들은. 근데 나는 이제 조금 소중하니까 그 네. 시간을 이제 좀 더 있고 싶고 잘 쓰고 싶은 네. 거지. 그 오랜만에야 그게 값진 걸 아는 거라니까. 맞아. 그래서 오랜만에 연애 좀 해보려고 값지게. 그 어차피 좀 이런 어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 네. 내가 그 애인을 사귀면 어떤 사람을 사귀면 좋을 것 같아? 네가 이제 날 오래 봐왔잖아. 요거 하나는 꼭 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. 뭐 외모, 키 이런 거 말고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이런 부분 중에. 잘 들으세요, 미래 제 여자친구분. 진짜 얘기해요? 갑자기 여기서 돈 이러면은 반전인데. 네 아니에요. 솔직히 외모, 성격 이런 거는 이미 옆집 형이 잘 보실 거고 전 그분한테 필요하다는 거는 밀당? 아 밀당을 해야 돼? 밀당을 안 하면 제가 오랫동안 하나? 아 제가 오랫동안 봐온 바로는 여자가 좀 이렇게 틱틱 해줘야 돼. 이런 게 근데 귀찮아해. 근데 그게 끌려. 이게 옆집형이에요. 진짜 정확히. 맞아. 그런 부분 네가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야. 그러니까 것 예를 들어 여자가 한쪽으로 너무 나빠 아니면 너무 착해 이러면 안 돼. 내 나이에 누구를 만나서 서로 밀당을 하면서 연애를 할 아니야 여자 시간이 되나? 여자 혼자 밀당하시는 거고 옆집은 이제 계속 당기시겠죠. 이렇게 해줬다가 안 해줬다가 해줬다가 안 해줬다가 어우 얘 피곤한가 했는데 이제 또 계속 생각나서 좋고. 제가 오랫동안 봐온 옆집형은 100%예요 100%. 또 그러면 이제 네가 네.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네. 나도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내용이 여자로 이제 외로운 이런 게 아닌데? 알아. 내가 외로워서 그래. 외로운 게 공통분모 아니야? 또 네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. 나도 이제 맞불작자도로 얘기를 해야겠지. 찬양이는 다 필요 없고 얼굴. 얼굴.